내 목공 하나 없어졌습니다. CCTV 열람하러 온 사람은 없었지? 알고 오신 줄 알았는데. 이제 유언장에 적혀있던 이명국 시체까지 나왔어. 그렇게 태평한 소리가 나와 지금? 운종의료원에서 치료받으실 때 투약사고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서요. 성광종합병원 CCTV 받았어? 반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닥터. 다시 정사 시작합시다. 처음에 약을 누구한테 구했어요? 손가락에 문신이 있었어요. 남편이 자기 죽음에 대해 밝혀달라고 미끼를 던진 거 아니겠어요? 미끼요? 저 CCTV 어딨죠? 차량 밑에 있어요. 이 사람인데? 100억 들고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부탁하면 내가 고민해볼게. 비밀번호 등장대!